자, 오늘은 환경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 있는데요. 이제 환경 설정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스터캠을 제가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그 시스템 환경 설정 파일 내에 변경 사항에 대한 포맷, 이어지는 환경 파일의 리셋, C 도큐멘테이션 세팅 PC 마이에서 마이캠 X6 폴더 안에 있는 컴피그라고 하는 폴더 안에 있는 mcamx.config 이 설정 파일을 가져오겠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게 얘가 어디에 있는지는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C 안에 PC 문서 안에 보면 이 mcam X6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이 안에 보시면은 컴피그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데, 여기 안에 mastercamx.config 얘가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컴피그 파일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파일을 로딩해서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냥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 해야 될 환경 설정 파일 설정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아까 그 파일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할 때그 머신이 3축 머신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왼쪽 상단에 보면 마스터캠 밀 X6 밀링으로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이 설정에, 이 환경 설정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 현재 C에 아까 그 경로에서 걔를 불러다가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자, 그 다음 이제 환경 설정 파일에서 맨 처음 거론되는 게 이제 CAD 설정이라고 있네. 맨 위에 보면 CAD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 CAD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형에 대한 속성이에요. 어떤 선이라든지 선의 굵기, 그 다음에 선의 형태,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할 건지, 선의 굵기라든지 점의 형태, 점의 형태도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이 형태 중에서 어떤 형태로 점을 그릴 건지, 그 다음 원호의 중심에다가 점을 생성할 건지 아니면은 뭐안할 건지, 원을 그리면은 항상 점이 생성되게 할 건지 아니면 직선을 그릴 건지, 그런 문구고요. 직선을 그리겠다? 원에다 직선을 왜 그리지? 원호 지름 크기 비율 125%. 이것도 괜찮은 것 같긴 하네요. 중심선을 바로 그리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한번 이렇게 해놓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는 안 해봤는데, 뭐야? 인치 단위로 바뀌었네요. 다시 설정을 바꾸겠습니다. 제가 인치 단위로 바꿔놨나 보네요. 예, 미터 단위로 바꾸고, CAD에서 직선에서 중심선을 그리겠다 해놓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미터 개로 바뀌었는데 제가 원을 그려볼게요. 원을 20짜리를 한번 여기다 그려보겠습니다. 원을 그리면 중심선이 바로 그려지네요. 이것도 좀 괜찮긴 괜찮네요. 원을 그리자마자 바로 그려지니까. 이런 기능이 있었네요. 저도 몰랐던 기능인데. 바로 이렇게 중심선이 그려지네요. 뭐 필요하시면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환경 설정에서 이 CAD 설정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안함으로 하겠죠. 굳이 점을 생성할 필요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부수적인 내용들이 설정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동해서 미리 보기를 할 건지 말 건지, 이거는 이동 기능을 썼을 때 현재 설정 값을 했을 때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는지를 이제 미리 보기가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중복된 요소 체크, 뭐 자동으로 체크해서 할 건지, 이것도 괜찮은 기능 같네요. 이거 해놓으면은 중복해서 어떤 대상을 그렸을 때 삭제를 해준다는 얘기인데, 자, 그럼 얘가 왜 필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얘를 체크를 끄고, 제가 여기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를 조그만하게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그럼 이게 이동해서 회전이동 기능을 배웠잖아요. 얘를 이동해서 회전이동을 하겠다. 그다음에 원의 센터는 여기로 하겠다. 그다음 각도는 뭐 15도 각도로 하겠다. 좀 그러네요. 한
30도 각도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개수를 이렇게 늘리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얘가 한 번 더 12개를 그리는 경우가 있겠죠. 자기 자신은 원래 빼야 되거든요. 12개를 그렸어요. 확인을 했을 때 나중에 얘를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할 때는 중복돼 있기 때문에 작업이 잘 안 돼요. 체인도 잘 안 잡히고. 그래서 중복 삭제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얘는 원의 개수를 여기만 해놓고 Alt-E를 해서 원의 개수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화면에서 요소 개수. 자, 원이 14개래요. 직선은 2개니까 그렇고 원이 14개인데 12개에다가 큰 원 하나, 13개여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작은 원이 겹쳤기 때문에 14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얘를 자, 이렇게 이 상태에서 다시 설정해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아까 이 CAD 설정에서 이 중복 요소 체크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해 놓고 다시 회전이동 기능으로 얘를 회전이동을 시켜보겠습니다. 15도로 하고 얘는 12개. 자, 15도 아니지? 12개. 아까 30도라고 했나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중복이 됐는데 원래대로 중복이 된 거죠. 일단 확인을 눌러보면 자, 누르고 나서 개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얘만 가지고 Alt-E를 해서 화면에서 요소 개수 자, 14개가 나왔는데 응? 똑같네요. 이동했을 때 중복된 부분은 삭제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안 되는 것 같네. 얘를 삭제를 하고 눌러보면 또 하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삭제하면 되고 일단은 이 내용 환경설정 내용은 그런 것 같은데 이동을 시켰을 때 중복된 요소는 체크를 안 하겠다, 삭제하겠다, 뭐 겹치는 내용 일단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중복돼서 생성될 이유는 없을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스플라인 곡면 속성 기본값이라 되어 있는데 스플라인을 생성을 할 때 파라메틱으로 생성을 할 건지 너브스로 생성할 건지 그런 내용이에요. 기본으로 그냥 놔두셔도 되겠고 곡면 표시 밀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서페이스를 만들 때 우리가 사각형을 그릴 때 서페이스를 같이 만들겠다라고 하면 이게 서페이스가 만들어지잖아요. 지금 여기 이제 구물망처럼 표시되어 있는 얘를 얘기하는 건데 얘를 1로 표시하면은 이게 기본값인 것 같은데 밀도를 뭐 0.1로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확인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똑같네요. 0.1은 별 차이 없나? 다시 설정해서 밀도가 0이네요 얘를 5로 하겠다 해놓고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보단 이게 드문드문해졌잖아요. 그러니까 1 이하는 안 되나 보네요. 아, 지금 이제 이게 5로 되어 있는 거고요. 얘를 1로 하게 되면 좀 촘촘해지죠. 이 그물망처럼 되어 있는 게 이게 이제 서페이스를 표시하는 이 구조인데 이거를 좀 촘촘하게 할 건지 넓게 할 건지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값이 1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곡면 뒷면 화면 표시라고 하는 것은 표시를 할 거냐 말 거냐를 체크되는지 하겠다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돌려보면 바닥 부분은 회색, 앞부분은 이 도형의 고유한 색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뒷면과 윗면을 이걸 하겠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거 안 하면 안 하겠다는 얘기로 체크를 끄면 안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소 속성 관리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에 빨간 색깔로 속성이라고 떠 있는데요. 이거는 처음 키자마자 여기 속성 관리자에 기본적으로 도면 요소의 색깔하고 굵기, 그 다음 일반 도형의 굵기가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수를 표시하면 항상 이 밝은 하얀 색깔 계열로 치수가 표시되는 것은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얘를 안 쓰겠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체크를 끄면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설정을 바꾸는 거하고 여기 설정 환경 설정에서 여기서 바꾸는 거하고는 틀려요. 이 설정은 환경 설정은 파일로 저장을 해요. 하지만 여기에서 바꾸는 값은 저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값으로 쓰고 싶으면 환경 설정에서 바꿔야 되고 현재 이 파일에서만 쓰겠다 그러면 여기서 바꾸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 두께를 바꾼다든지 색깔을 바꾼다든지 하는 것들은 현재 여기에서 적용이 되는 항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요소 설정을 자동으로 하겠다. 이걸 해놓으면 이제 항상 시작할 때 여기에 있는 이 설정을 가져와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호의 중심점을 표시하겠다. 이거는 도형이 아니라 단순히 그 점을 표시하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그래픽 뷰를 변경을 할 때 공구 작업 평면도 동일한 평면으로 자동으로 변경하겠다. 이게 일부 그 초기 값은 다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불편해서 껐습니다. 이게 그 편할 수도 있는데 이게 뭘 뜻하냐면 저희가 작업을 할 때 가령 정면에다가 어떤 작업을 해야 된다 했을 때 정면 보기를 하게 되면 그래픽 뷰를 정면을 하게 되면 작업 평면도 정면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픽 뷰를 정면을 했을 때 얘는 안 바뀌었잖아요. 작업 평면은 XY가 돼야 되는데 XZ로 표시되어 있는 것다 있다는 얘기는 얘가 안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등각 보기 하면은 이제 원래 됐는데 만약에 아까 설정에서 이 두 개를 체크를 해 놓게 되면 자 제가 정면 보기를 그래픽 뷰를 바꾸면 작업 평면도 같이 바뀌어요. XY 평면 보기를 하면 또 XY 얘는 계속 XY가 되는 거죠. 우측면도 XY 평면도 XY 평면도 XY 즉 얘가 거기에 따라서 이 작업 평면이 같이 바뀐 것처럼 바뀐다는 얘기예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작업 표면을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자 할 때가 있어요. 얘는 바뀌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도 같이 바뀌어 버리면 나중에 이제 작업 표면 잡기가 좀 불편해서 저 같은 경우는 얘를 꺼놨습니다. 다음 트림 미리 보기를 할 건지 그리고 원호 중심점 표시할 건지 X3 필렛 공면 생성을 사용할 건지 이건 이제 필렛 공면 작업을 할 때 자 필렛이 잘 안 먹을 때가 있는데 X3 버전에서는 필렛 기능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X3 필렛을 선택을 하면 안 주어졌던 필렛이 생성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가공 경로라고 되어 있는데 가공 경로에서는 딱히 특별히 손댈 건 없을 것 같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송 속도 고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송 속도 고정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공 그 경로를 생성할 때 공구에 대한 피드하고 회전수를 딱 정해 놓으면 나중에 내가 그 값을 바꿔도 안 바뀌어요. 고정임 한번 설정을 하면 그 값이 계속 유지되는 기능인데 뭐 이게 그닥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꺼놨습니다. 기본값 아마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 바뀌는 거. 그 다음에 시트 프로그램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 작업관리자 작업지시서를 생성을 할 때 어떠한 그 형태로 얘가 작업지시서가 만들어질 거냐에 관계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 가공 경로 공면을 선택을 할 때 드라이브라고 하는 것은 이제 3차원에서 가공 대상 서페이스를 선택하는 거 묻겠다. 그 다음 CAD 파일이나 체크 파일이나 공구 중심 영역은 안 하겠다. 물어보지 않겠다. 할 때마다 얘네들은 좀 부수적인 선택사항이거든요. 하지만 드라이브 공면은 꼭 있어야만이 되기 때문에 묻기로 체크가 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들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작업자가 선택을 해서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가공 경로 공면 선택 대화창 표시 뭐 당연히 표시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귀찮으면 이걸 꺼버리면 물어보지 않고 바로 넘어가요. 어떤 대상 도형 드라이브를 선택을 안 해도 바로 넘어갑니다. 재가공 파일 삭제 조건에서 종료 시에 리젠 파일 삭제 리젠이라고 그랬는데 뭐 다시 리제너레이션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재생성을 하는 그 파일들을 뭐 삭제를 할 건지 저장을 할 건지 입력 크기 미만 파일 삭제 입력 일자 경과 시 삭제 뭐 입력이 그런 것 선택하는 거고 그다음 메모리 버퍼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리적인 메모리의 50%를 사용하겠다. 얘가 이제 3기가 정도 될 거예요. 이 메모리가 그러면 3기가에 50%니까 1.5기가의 그 메모리를 지금 얘가 할당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용하기의 범위를 지정하는 건데 뭐 100%를 하겠다 그러면 100%는 좀 너무하나? 이거 한 뭐 80% 정도 하게 되면 메모리의 80%를 얘가 소화를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적용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다시 설정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그러면 2.4기가로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제 작업을 할 때 약간 좀 버벅거리거나 할 때 좀 할당하는 건데 뭐 일단은 컴퓨터 사양하고 좀 관계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공 경로 관리자에서 여기에서 이제 머신 그룹 가공 경로 그룹 NC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가공 경로를 생성을 할 때
9버전에서는 그렇지 않았지만 X버전에서는 머신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머신 안에 컨트롤러가 들어가고 컨트롤러 안에 포스트가 들어가고 이렇게 묶어져 있어요. 자, 그럴 때 이제 어떤 그 머신이나 경로나 NC 파일을 생성을 할 때마다 그 이름을 물어볼 거냐 아니면은 물어보지 않고 자동으로 그냥 불러오게 할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얘는 머신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가공 경로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NC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자동으로 생성시키겠다는 얘기. 만약에 얘를 묶기를 체크해 놓으면 항상 물어봐요. 머신은 뭘로 할래? 경로 이름은 뭘로 할래? NC 파일 이름은 뭘로 할래?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껐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서는 이렇게 해놨는데 해놓고 작업을 이제 경로를 생성을 했어요. 근데 내가 집에 가서 PC를 하는데 PC는 얘를 묶기라고 체크를 해놓은 거야. 이렇게. 또는 뭐 MCX 파일 이름으로 하겠다고 체크를 해놨어요. 그러면 내가 했던 거를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 열어서 다시 실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NC 파일 이름이 바뀌어요. 내가 작업할 때는 물어보지 않게 해놨기 때문에 항상 이 그 머신이라는 이 기본적인 이름으로 세팅이 돼서 생성이 되는데 집에 가서 할 때는 얘를 이걸로 하겠다고 해놨기 때문에 NC 파일 이름이 바뀌니까 NC 코드를 출력했을 때 두 개의 NC 코드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NC 코드가 전체가 출력이 안 되고 부분만 출력이 된다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이 경우가 지금 설정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기본 설정은 얘가 묶기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걸 묶기를 껐어요. 항상 생성할 때마다 물어보면 귀찮아서 꺼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정이 틀리면 약간 작업하는데 그런 게 있다. 그 부분은 여기서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질문을 좀 많이 하는 내용이에요. 검증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의 가공할 때 검증할 때 어떻게 할 건지 조도라든지 뭐 이동 스텝이라든지 그런 겁니다.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모의 가공 설정, 이것도 제로 설정의 형태라든지 거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 경로 확인, 이거는 이제 경로를 확인할 때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 공차 설정은 공차라고 하면은 이제 서페이스를 외부에서 가져왔을 때 또는 커브를 생성할 때 서페이스에서 커브를 추출할 때 이럴 때 공차 값이에요. 기본적으로 100분의 1로 어느 정도 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머신은 밀링으로 처음에 시작하게 해놨는데 밀링으로 시작할 때 기본값을 뭘로 쓸래? 3축 호리젠탈로 할래? 3축 버티칼로 할래? 4축 형태를 취할래? 아니면 뭐 디폴트 값을 쓸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3축 VMC 수직 머신의 센터 밀링 단위계로 되어 있습니다. MM이라고 하는 것이 미리 단위계를 나타내고요. MM이 빠져있으면 인치 단위계예요. 그래서 이대로 쓰시면 되겠고 선반은 디폴트로 라우터라든지 와이어도 다 디폴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것은 밀링 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켐에서도 자체적으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요. 데이터 전송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에서 머신 센터 컨트롤러 NC로 그 일람표로 디렉터리로 저장을 하는 기능이죠.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능인데 지금 설정은 얘는 심코로 NC 코드가 보여지고 심코에서 전송을 하게 설정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나는 심코를 설치하지 않고 그냥 심코에서 확인할 필요 없이 마켐에서 바로 출력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NC 코드를 생성을 해서 걔를 여기에서 마켐 자체 내에서 바로 전송을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이 속도하고 그다음에 포트라든지 이걸 좀 맞춰주셔야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포트하고 속도만 맞춰주시면 돼요. 포트, 속도. 속도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속도와 기계에서 받아들이는 속도가 똑같아야지 서로 틀리면 언밸런스가 돼서 전송이 안 돼요. 그리고 포트는 컴퓨터에 포트가 옛날에는 다 컴포트가 있었는데 요즘 컴포트가 없어요. 타입이.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카드를 그래픽 카드처럼 슬롯을 빼서 그걸 팔아요. 이게 하나에 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두 개짜리가. 그럼 두 개를 사면 네 개가 되겠죠. 그래서 네 개의 컴포트를 가지고 각각의 머신에다가 케이블을 따로 연결해서 전송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만약에 이제 머신 1은 컴1로 되어 있는데 뭐 컴2로 설정을 해놓고 전송한다든지 했으면 전송이 안 되겠죠. 그럴 때 사용을 합니다. 다른 것들은 좀 틀려도 그냥 전송이 돼요. 이 두 가지는 꼭 맞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송을 할 때 어떤 프로그램 방식을 쓸 거냐 물어보는 내용이고요. 레포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 작업 지시서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색상.
색상에서 처음 설치를 하게 되면 그래픽 배경 화면 색깔이 파란 색깔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빨간 색깔을 검정 색깔로 바꿔주시면 되겠고, 그 밖에 여기서는 뭐 딱히 바꿔주실 거는 없을 것 같네요. 됐고, 그 다음에 이동해서 이동 결과 색깔을 이걸 체크해 놓으면 보라 색깔이나 빨간 색깔로 표시를 하는 거고, 이걸 체크를 끄면 구분 없이 그냥 원래 있는 그 고유한 색깔로 그대로 표시하는 거예요. 기본값은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솔리드에서도 딱히 여러분 손댈 건 없는데 아마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이 부분이 좀 차이가 날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마 삭제로 돼 있나?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예, 공면을 솔리드로 바꿀 때 삭제시킬 건지 블랭크 시킬 건지 뭐 그런 내용인데, 이거는 3차원에서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쉐이딩은 렌더링 하는 거예요. 어떤 이제 솔리드 영상을 불러왔을 때 그 쉐이딩, 즉 색깔을 표현할 건지 그 내용입니다. 스핀들 컨트롤은 뭐 특별한 거 없고, 시뮬레이션도 특별한 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 시작 종류에서는 시작 시 여기에 밀링으로 시작하겠다라는 부분, 기본값은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는 밀링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에디터가 기본값은 마스터캠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심코로 되어 있는 상태예요. 심코를 깔았기 때문에 이걸로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심코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와이어프레임 경로 확인할 때 이것도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경로를 검증할 때 인쇄 자체 내에서는 인쇄 프린트를 할 수 있는데, 프린트를 할 때 선의 굵기를 여기서 정할 수가 있는데요. 오토캐드처럼 다양하게는 못 정하는데 굵기를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의 그 구분해서 출력할 수 있어요. 뭐 다섯 개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가는 선은 뭐 치수를 표시할 때 이 정도 선이면은 뭐 문자라든지 이거는 외형선, 그 다음 얘는 뭐 표절안이라든지 아주 굵은 선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도 될 것 같고, 각 도형별로 색깔을 따로 달리 선택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인 작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체인은 딱히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는 뭐 선택할 게 없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어떤 체인을 잡을 때 어떤 식으로 체인을 잡게 할 건지가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인 피처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설정하는 거고, 이제 특정에서는 자릿수를 뭐 천분의 소수점 세 자리까지 할 거냐 아니면 그 이상도 할 거냐 이런 것들이고, 치수 기입 문자, 이거는 치수를 기입을 할 때 자릿수를 얼마로 할 건지, 소수점 뒤에 자리를 표시할 건지, 그 다음에 치수 문자의 크기를 얼마로 할 건지, 그 다음에 노트 텍스트 크기를 얼마로 할 건지, 화살표는 어떻게 표시할 건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설정해 놓으면 항상 껐다 켜게 되면 시작할 때 이 속성을 기본값으로 불러옵니다. 일단 파일에서 2D 작업할 때는 별로 이렇게 필요가 없을 텐데, 데이터가 좀 작업이 길어지는 경우, 한 서너 시간, 뭐 하루 어쨌든 하루 정도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용량이 큰 거, 그런 것들은 자동 저장 기능을 체크해 두시면 좀 편해요. 도중에 죽어버리면 허망하거든요. 얘는 복구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좀 데이터가 많은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얘를 한 10분 간격으로 해서 자동으로 저장되게, 그 다음에 실행 전에 메시지 출력하겠다 해 있는데 그냥 꺼버리시고요. 하게 되면 얘는 기본적으로 여기 저장된 이름이 있어요. 쭉 가다 보면 어디에 저장되냐면 2D 툴패스의 T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이 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도중에 팍 죽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서 얘를 실행시키면 10분 전까지 어떤 데이터 값이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토캐드도 이런 게 있죠. 비슷합니다. 그다음 파일 변환은 마켐에서 열 수 있는 파일들에 대한 어떤 속성, 또는 마켐에서 저장을 할 때 파라솔리드 최대 확장자가 뭐 23.1 버전까지 가능하고, 아직 파일 SATV 확장자인데 얘는 13까지 가능하다 뭐 이건데, 내보낼 때 어떻게 내보낼 건지 설정하는 부분인데, 얘는 제가 일부러 좀 낮춰놨어요. 낮춰놓은 이유는 여기서 내보낼 때 너무 버전을 높여서 내보내게 되면 다른 프로그램에서 얘를 못 열어요. 그래서 좀 낮춰놓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오토캐드도 2000 버전으로 해놨는데, 이거는 9 버전에서 혹시라도 열려고 할 때 오토캐드 파일을 여기서 불러왔다가 여기서 저장을 하게 되면 바로 2000 버전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9 버전을 쉽게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낮춰놨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높여도 상관없고요. X6 버전에서는 2012 버전 오토캐드 파일까지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STL 파일을 불러왔을 때 메쉬라고 하는 서페이스 형태로 표현을 해주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포스트라고 하는 것은 NC 코드를 생성하는 것을 포스트라는 용어로 씁니다. NC 코드 생성할 때 NC의 이름을 물어보게 할 거냐, 아니면 그냥 바로 생성한 다음에 내가 저장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게 할 거냐. 저는 이게 좀 편해서 이렇게 했어요. 어차피 이제 현장에서도 바로 생성한 다음에 바로 기계로 전송하는 타입을 쓰는 데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저는 어퍼 쓰기로 물어보지 않고 그냥 바로 출력 되게 해놨습니다. 다음 화면 설정에서는 여기 있는 GDI라고 하는 OpenGL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그래픽 형식인데요. 기본값으로 일반적으로 OpenGL이 기본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픽하고 좀 안 맞다 그럴 때는 뭐 GDI라든지 하드웨어 가속 사용 안함 이걸 체크를 하게 되면 좀 더 호환성이 좀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이나믹 회전 시 화면 표시 가능 개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오토캐드 파일을 불러왔는데 그 조립도 형상이 대상 도형이 엄청 많아.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 이동 기능이나 회전 기능을 썼을 때 화면에서 지워져 버려요. 그거는 이제 화면에서 표시할 수 있는 그 요소 개수가 제한이 돼 있어서 그러는데, 여러분들 기본값이 몇 개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만 개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높여 놓으면 없어지는 게 방지가 돼요. 그 대신에 메모를 좀 잡아먹겠죠. 그 다음에 가공 경로 에러 메시지 레포트, 화면 로그 파일만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메시지 같은 거 출력하겠느냐 물어보는 거고, MRU라고 하는 것은 최근 사용했던 리본바,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리본바들이 쭉 나열이 되는데 기본이 10개로 되어 있어요. 근데 20개로 해놓으면 좀 더 편하겠죠. 그래서 20개로 바꾸는 거고, 그 다음에 MRU 데이터 필드에서 기억할 수 있는 수치수, 이거는 이제 어떤 값을 넣을 때 화살표를 누르면 기존에 입력했던 값들이 쭉 나열이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우스 중간 버튼의 역할, 마우스 중간 버튼을 누르고 이동을 하게 되면 얘는 이동 기능을 할 거냐 또는 회전 기능을 할 거냐 를 물어보는 거고요. 여기 이제 도형 정보 화면 표시라든지 XY축 화면 표시 또는 WCS 화면 표시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축에 보면 XY 좌표들이 좀 표시가 되어 있고 축이 표시가 되어 있고 가운데 보면은 WCS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즉 WCS는 워크 코디네이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공작물 좌표계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큰 아이콘으로 볼 거냐 뭐 그리고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 그리드 설정에서는 이제 그리드 기능을 사용을 할 때, 그다음 뷰 시트는 이제 뷰를 보이는 어떤 내용인 것 같은데 선의 굵기 조도 뭐 이 아래에 있는 이 내용들 상태바에 대한 내용들 같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환경 설정을 다 했을 때 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백업을 할 수 있다라고 그 전에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설정 파일을 불러오고자 한다면 열기를 눌러서 다른 설정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환경 설정 기능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커스터마이저라는 기능을 한번 보면 그 설정에서 사용자 정의라고 하는 예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아이콘들의 배열 같은 것들을 좀 수정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많이 하는 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보면은 아이콘들이 쭉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나는 이 다시 그리기라는 기능을 안 쓰겠다 그러면 얘를 삭제해 버리고요. 여기에다가 나는 뭐 어떤 도형 선택 기능에서 선택 수정 이동 도형 공면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 있을 건데 이동 일반적인 선택 여기서 이 빨간 동그라미 있잖아요. 이 동그라미 것을 오른쪽 마우스에다 넣고 싶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여기다 넣어요. 넣게 되면 이 선택 완료가 오른쪽 마우스로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다른 어떤 아트 에디트라든지 뭐 그런 기능인데 가령 뭐 트림에 보시면은 두 요소로 자르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어떤 기능을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그 기능을 갖다가 놓으면 이게 그 기능에 추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 보면 여기 선택 완료라고 하는 게 뜨죠. 내가 지우개를 누르고 얘를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얘를 클릭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굳이 얘를 체크하지 않고 엔터를 치지 않아도 오른쪽 마우스 얘가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 트림인가 뭔가 있었는데 수정해 보면 트림 여기가 아니었나 어디다 추가를 했던 것 같은데 아 여기 추가됐네요. 지금 트림에 보면은 여기에 QM 오너라고 하는 기능이 추가가 됐죠.
아까 그 커스텀에서 어떤 그 기능들을 추가할 때 이거는 좀 맞지 않는데 구분을 해놔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할수 있다, 추가할 수 있다 그런 기능들이 이 사용자 정의에서 할수 있어요. 그 다음 단축키 설정은 그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가령 여기서 그 도형 그리기를 체크해 보면 자 직선 그리기 단축키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나는 직선 그리기를 오토캐드처럼 L만 딱 누르면 직선 그리기를 쓰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그 단축키 새로운 단축키를 Shift L이라고 입력을 해요. 그런 다음에 얘를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Shift L이라고 하는 게 단축키로 설정이 됐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제가 평면보기를 한 다음에 Shift L을 누르면 아 걔를 적용을 해야 되나 보네요. 단축키 설정에서 여기에서 도형에서 L 설정이 됐고 얘를 저장을 눌러서 누른 다음에 얘를 열기를 눌러서 적용을 해야 되나 보네요. 기본값이 마스터캠으로 되어 있나? 아, 마스터캠 되어 있죠. 마스터캠으로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확인을 눌렀어요. 다시 Shift L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직선 그리기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직선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클릭을 하지 않아도. 근데 이제 Shift라고 하는 것을 나는 누르기가 귀찮다. 그렇다고 한다면 방금 그 환경 설정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가서요. 환경 설정 마스터캠이라고 하는 환경 설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찾아갑니다. 그 부분은 이제 그 환경 설정 파일도 내문서에 보면 이 안에 컴피규라는 부분에 마스터캠이라고 하는 KMP라고 하는 얘가 있는데 얘를 그 심코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열어요. 심코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열면 이 단축키들이 있는데 가장 최근에 만든 이 단축키가 여기 있어요. 이게 이제 마스터캠을 지금 직선 그리기를 Shift L이라고 지정을 한 건데 이때 Shift를 지워버리면 L만 누르면 바로 이 기능이 실행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해요. 저장을 하고 막힘에 가서 아까 그 설정을 불러오는 거예요. 얘가 아니고 단축키에서 여기 열기를 눌러서 아까 저장한 얘를 다시 불러옵니다. 자, 불러왔을 때 여기에서 도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직선을 딱 클릭하잖아요. 이게 L로만 뜨죠. Shift는 안 누르고 L만 눌러도 바로 직선 그리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서클이라든지 여러 가지 옵셋이라든지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확인을 눌러서 제가 Shift를 누르지 않고 그냥 키보드 L만 누를게요. 바로 직선 그리기가 되죠.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는 기능이에요. 툴바 상태, 작업 화면에 표시되는 툴바들의 배열, 위치 등의 상태를 지정하는 기능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 지금 이게 보이고 있는 이 툴바들은 그 약간 기본값하고는 틀려요. 이게 이제 이 툴바 상태라고 하는 거, 상태, 툴바 상태 로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도 할수 있고요. 아니면 설정에서 툴바 상태 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현재 이 체크되어 있는 부분들이 나와 있는 툴바들이에요. 이게 플랜, 그다음 큐 마스크, 그다음에 뭐 쉐이딩, 스케치, 솔리드 이런 것들이 현재 나와 있는 건데 만약에 제가 솔리드를 여기서 빼고 싶다 그러면 솔리드를 끄면 얘가 없어져요. 예를 들면 솔리드 작업을 안 하니까 굳이 솔리드가 이렇게 보일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뺄수 있어요. 그다음에 서페이스도 여러분 작업 안 하니까 이렇게 빼버리면 빼고 다른 것들을 거기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기능들 여기서 뭐 가져오고 싶은 게 있으면 2D 툴패스라는 얘를 나는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추가하고 하게 되면 뭐 얘를 여기다 추가한다든지 또는 얘를 이쪽에다가 아까 솔리드 있던 자리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한다든지 여기 이제 추가가 됐죠. 이쪽으로는 안 가나? 이상하게 찌그러져 버렸네. 얘를 다시 뭐 일단은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이제 내가 툴바를 여러 가지를 이제 조정을 했잖아요. 조정을 하고 나는 얘를 나만의 어떤 툴바 배열로 저장하고 싶다. 지금 저는 아까 BUK라고 하는 배열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건데 따로 여기다가 뭐 HHH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는 저장을 하겠다. 그러면 이 배열로 이름이 저장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저장을 해놓고 쓰다가 나는
예전에 했던 BUK가 더 낫겠다 싶으면 툴바 상태 로드에서 BUK 얘를 체크하면 그 배열 상태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뭐야? 좀 많이 틀리네요. BUK가 아닌가 보네. 기존에 있던 게 BUK가 아닌가 봐요. 와이어프레임 뭐 디자인 BUK 디자인이었나? 아, 얘가 이제 디자인 배열 형태인가 보네요. 얘를 갖다가 여기다 기본값인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하고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다시 아까 새로 만들었던 그 H라고 하는 이 배열로 바꾸면 그 배열로 다시 바뀌죠. 이게 툴바 상태, 이 상태도 저장을 해서 내가 자주 쓰는 툴바들만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툴바 상태에 해당이 되겠어요. 자,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커스터마이즈 후크 뭐 어쩌고 되어 있어요. 이제 커스텀이 사용자라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시우 기능이다 이렇게 해서 9버전부터 해서 이 기능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마스터캠에서 사용하는 이런 아이콘들, 툴바 이런 기능 외에도 부가적인 기능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기능들에 해당하는 부분이 d.dll이라고 하는 이 확장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이 있죠. 이 기능들이 다 어떤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AI 기능도 여기 여러 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크3D 뭐 어쩌고 되어 있고 근데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중에서 주로 쓰는 많이 쓰는 게 여기에 있는 그 업데이트 포스트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업데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전 버전 또는 9버전, X4버전, X3버전 즉 X6버전보다 하위 버전에서 사용했던 포스트를 현재 이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게 포스트를 업데이트 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이게 좀 필요해요. 이게 9버전 썼던 사람들이 X버전으로 갈아탈 때 9버전 사용해서 포스트를 X버전에 쓸 수 있게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출력을 해야지 업데이트 안 하면 그거 가지고 출력이 안 되거든요. 포스트 틀리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걸 쓰시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여기 보면은 기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간혹 가다가 이제 기어를 그릴 때가 있어요. 근데 초보자들이 기어를 그리기가 좀 어려운데 모듈하고 피치원 지름만 알면 모듈하고 피치원 지름하고 이수만 알면 얘가 알아서 기어를 그려주는 기능이에요. 학생들 프로젝트 할 때 간혹 씁니다. 저희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F플롯은 이제 함수 값으로 해서 도형을 그리는 기능이고요. 뭐 필요하시면 쓰면 되는데 이 기능을 특히 많이 씁니다. 자, 얘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업데이트 포스트라고 하는 걸 얘를 클릭을 하시면 자 포스트 타입이 뭐냐, 밀링 거냐, 선반 거냐, 라우터 거냐, 뭐 와이어 거냐를 물어보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이전 버전, 여기에 이제 마켐 9버전, 8버전, 7버전 쭉 있잖아요. 여기에서 내가 업데이트 하려고 하는 포스트가 몇 버전 건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9버전 포스트를 업데이트를 하죠. 업데이트를 해서 어디에다가 새로 생성을 할 거냐, 이거는 X6버전 포스트 방이에요. 이게 얘는 포스트가 이 방에 있어야 잘 실행이 됩니다. 포스트가 딴 데 엉뚱한 데만 가 있으면 실행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그 옛날 버전 포스트를 선택을 해서 이 폴더에다가 6버전 포스트로 새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이름이 똑같으면 겹치니까 새로 만들어서 생성을 하겠다. 그리고 포스트 선택이라고 하는 걸 눌러서 9버전 포스트를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X6버전 포스트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PC는 9버전이 깔려 있는데 9버전 안에 그 밀링 안에 포스트라고 하는 방에서 이게 이제 9버전 포스트예요. 여기 9버전 포스트 아무거나 하나를 제가 여기 이제 여기 있는데 얘를 열기를 해서 지금 열기를 해서 이건 9버전 포스트인데 얘를 열어서 X6버전 포스트 방에다가 만들겠다라는 얘기야. 여기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포스트 프로세스 파일이 already existed. 아, 제가 뭐 예전에 다 만들었네요. 예전에 이제 9버전 포스트를 다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X6버전을 생성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Do you want to override? 덮어 쓸 거냐? 예 하시면 일단은 이제 포스트를 쭉 변경을 시켰다는 얘기야. 변경을 시켜서 end of update processing 업데이트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건 상태를 알려주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X 표시를 해서 내가 어떤 경로를 생성하게 되면 경로를 간단하게 하나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윤곽가공으로 뭐 공구가 이걸로 하면 일단은 이걸로 한다고 하고 체인 방향을 좀 바꿔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일단 바꿨다가
경로가 생성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됐으면 얘를 출력을 할 때 기본값은 여기에 보시면은 그 포스트가 여기는 3축이라고 하는 포스트로 되어 있어요. 여기 쭉 가면은 제너릭 판학 3축 밀링 포스트라고 하는 포스트로 되어 있는데 예, 이 포스트가 아닌 아까 새로 생성한 그 포스트로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얘를 바꾸려면 여기에서 이 포스트 방에서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이 선택하는 부분에 추가가 안 돼 있으면 선택을 못해요. 그러니까 새로 내가 업데이트를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추가가 안 돼 있으면 못하는데 여기 추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추가를 하려면은 이 컨트롤러에 들어가서 추가하는 기능을 써야 돼요. 여기에서 그 아 여기서는 추가가 안 되네. 또 여기서는 안 되고 이 부분에 보시면은 컨트롤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가서 포스트 프로세서에서 파일 추가 눌러서 아까 업데이트한 얘를 추가를 한 다음에 추가하고 나서 또 얘를 저장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체크가 됩니다. 활성화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파일에 가서 포스트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방금 이걸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초보 처음 한 접한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해요. 뭔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바꾸냐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얘를 출력을 해야만이 아까 그 변경된 포스트로 출력이 됩니다. 이거는 AI 기능이 없었을 때 얘기예요. 근데 AI 기능이 있으면 이 AI 창에서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바로 셀렉트 포스트가 뜹니다. 여기서 포스트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포스트로 아무거나 선택을 하게 되면 그 포스트로 바뀝니다. 여기 보면 포스트 이름이 바뀌었죠. 제 이름으로 지금 바뀐 거예요. 또 바꿔보겠습니다. 가운데 버튼 눌러서 셀렉트 포스트에서 판학 18i로 바꾸겠다 하고 출력을 하면 판학 18i로 바로 바뀌죠. 그러니까 예전 9버전을 썼을 때처럼 쉽게 포스트 파일을 바꿔주는 기능이에요. 포스트만 바꾸는 건 아니고 기계 타입까지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계 타입을 내가 만약에 5축 기계 타입을 쓰고 싶다 하면 기계 타입을 바꾸면 5축 타입으로 바뀝니다. 이 자체가 얘를 바꾸려면 쉽지가 않아요. 안에 들어가서 다 바꿔야 되는데 얘는 AI 기능은 쉽게 변경 가능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NC 이름도 쉽게 바꿀 수가 있어요. NC 이름도 지금 지금 뭘로 되어 있나? 지금 TNC라고 프로그램 영번호 되어 있는데 얘를 rename NC name to MCX name으로 바꾼다. MCX name으로 다시 바꿨다 이 내용인데 이 T로 되어 있나 본데. 뭐 여하튼 쉽게 바꿀 수 있는 어떤 기능. 얘가 이름이 다른 걸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본값으로 뭐 바꿀 수 있다. 일단 이 가운데 버튼을 눌러야만이 이 메뉴가 뜹니다. AI 기능. 자, 여기 이제 램 세이버라고 되어 있는데 램 세이버는 이제 메모리 램을 좀 절약하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막 계속 작업을 하다 보면 도형이 겹치거나 막 메모리가 누적되거나 뭐 그런 때 램 세이버를 딱 클릭하면 가능하면 데이터베이스를 간략하게 그리고 화면 표시 리스트를 다시 만들고 중복된 요소를 삭제하시겠습니까 하면 이제 얘가 알아서 삭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모리를 좀 줄여주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크기는 감소되었습니다. 어쩌저쩌고 나오고 파일이 변경되었습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안 하겠다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 관리자라고 되어 있는데 매크로 관리자가 이게 이제 파워밀에서는 가끔 씁니다. 이게 캠을 생성할 때 작업 순서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도형 불러와서 그걸 가지고 경로 생성하고 뭐 제로 설정하고 이것들이 비슷한데 그런 것들을 녹화를 하듯이 해놓고 그대로 적용되게 하는 기능인데 막힘에서는 그다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얘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새 파일로 해놨습니다. 새 파일로 해놓고 자 여기서 이제 설정해서 매크로 관리자를 한 다음에 이름을 뭐 테스트로 해서 설명도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레코드를 딱 누르면 이제 현재부터 이제 레코드가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다가 사각형을 그리겠다. 100에 100으로 그리는데 가운데다가 찍겠다. 서페이스는 빼고 확인. 그다음 얘를 가지고 가공 경로에서 윤곽가공으로 대상을 선택하고 확인 눌러서 공구는 알아서 자동으로 하는 걸로 하고요. 확인 누르겠다. 그럼 경로가 생성되고 이 경로를 G코드를 출력하겠다. 출력하게 되면 G코드가 출력이 된다. 이러한 것들을 했잖아요. 걔를
이제 정지 시키면 방금 작업했던 그게 레코드에 저장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아, 얘가 정지네요. 그러면 저장이 돼 있고 이제 레코드 저장이 돼 있다라는 얘기고, 자 그러면 이제 새 파일로 불러서 이 설정에서 레코드라고 하는 것을 클릭한 다음에 방금 저장한 얘를 플레이백을 누르면 내가 마우스를 움직이지 않아도 지가 아까까지 동작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도형 만들고 다 끝났어요. 지금 너무 빠르네요. 일단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새 파일로 뭐가 이게 창이 커졌지? 지금 얘가 커졌죠. 다시 이 설정에서 매크로에서 얘를 보통 속도로 플레이하겠다. 플레이백. 뭐야? 지가 막 움직이고 있는데요. 예. 네. 사각형에서 100 놓고 지금 마우스선 안 움직이고 있어요. 지가 지금 뭐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이제 얘가 뭐 제가 원점에다 클릭했는데 지금 원점을 클릭하지 않고 지가 없는데 막 클릭하고 있잖아요. 일단은 동작은 비슷비슷하게 진행을 하긴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이제 얘를 가지고 경로를 생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경로 생성도 안 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이제 녹화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 하고 이게 계속 움직이네요. 다 움직였네. 종료하신 거 아니요. 이렇게 이게 이제 그 매크로라는 기능이다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선택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 도형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원도 있고 뭐 다시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을 때 그 이 선택 검증이라는 것을 체크를 해 놓으면 여기가 체크가 바뀌어요. 이 상태에서는 제가 뭘 선택을 하잖아요. 얘가 물어봐요. 어떤 걸 할 건지. 네가 마우스로 클릭한 지점에 근처에 있는 것을 얘가 바꿔가면서 활성화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원하는 형태가 있을 때 클릭을 하시면 그 대상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평상시는 불편해요. 선택할 때마다 물어보니까. 그래서 평상시는 꺼놓고 서페이스라든지 대상 도형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 내가 필요한 걸 딱 선택해야 될 경우에 사용하시면 편합니다. 그 다음에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뭐 비주얼 베이직하고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에 깔려있는 어떤 프로그램인데 이것들을 내가 변경해서 쓰고자 할 때, 근데 거의 뭐 저도 안 해봤고요. 뭐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일단 머신 정의 관리자, 컨트롤 정의 관리자는 머신은 이제 아까처럼 기계 타입, 버티컬 타입, 수직 타입, 3축, 4축, 5축 이런 타입들을 관리하는 거고요. 컨트롤 정의는 컨트롤러, 한마디로 머신 센터에 이제 파나 컨트롤러가 부착되어 있는지 뭐 지멘스, 비전 380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부착이 되어 있을 때 그 컨트롤러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설정하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뷰 시트는 이건 이제 그 현재 어떤 화면을 뷰 시트로 저장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뷰 시트에서 뷰 시트 생성 복사 온오프 되어 있는데 뭐 뷰 시트 생성하겠다 그러면은 얘가 저장을 하는 건데 뷰 시트가 여기 어디 포지션이 될 건데 아니지? 이게 좀 약간 좀 꼬였나 본데. 뷰 시트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원하는 그 정면도 평면도 그런 걸 저장해 놓고 그걸 이제 그때그때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설정 기능도